청취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황제포항의 유일한 코너 초대석. 요즘 들어서 손님들이 아주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간헐적 초대석. 정통 클래식을 전공한 음악 강사였는데 지금은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소통하는 소통 1타 강사. 넘치는 끼를 주체 못하고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유튜버예요. 너튜브 조회수가 8천만, 그야말로 슈퍼스타. 당신은 누구야? 하지만 나한테는 그저 아는 형님. 나랑 놀아주는 그냥 좋은 형님. 취미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눈빛도 통하는 형님. 미남 김창옥 씨를 소개합니다. 마미야! 황제송! 황제송! 김창옥! 감사합니다. 김창옥!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방에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네. 근데 여기가 약간 네. 종교반 클럽반 같은. 아, 정답이에요.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거의 주술방송이에요. 주술방송. 주술방송. 자, 일단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네. 가주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개구쟁이 형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형님은 굉장한 개구쟁이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김창옥 씨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마미야, 황제성미야. 우리 빵댕이 청취자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창옥입니다. 재성이 친한 형이에요. 자, 이렇게 야, 방금 음악을 우리가 안 틀었는데도 음악을 저절로 자체 음악을 달고 다니시네. 말하면 바로 음악이 나오네요. 아, 그래요? 이거 약간 그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은혜롭죠? 예수님 등장할 때 아니 지금 환영 저희가 미리 공지를 사실 오신다고 네. 많이 안 했어요 일부러. 아. 깜짝 놀라시라고. 아. 벌써부터 환영 문자가 지금 한 바가지가 도착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혜인 씨부터 읽을게요. 네. 진짜요? 김창 오키도키님요? 우와 신난다. 네, 김창 오키도키님이 왔습니다. 구기현님. 네. 그 김창옥입니까? 사랑합니다. 네, 지금 환영을 엄청 해주세요. 김민영님이 삼행시를 또 지으셨습니다. 운 띄워주시죠. 김. 김장하다 말고 창. 창옥님 보러 왔어요. 옥. 옥수로 잘생겼네 얘. 야, 이거 근데 작가님들이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청취자님들이 바로 쓰는 거예요. 네, 청취자분들의 은혜를 입고 계십니다. 진짜 대단하네. 오성민님이 또 삼행시를 지어주셨네요. 운 띄워주십시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럼 오늘 한번 띄워드릴까요? 네. 김 김밥 싸서 창 창욱 선생님이랑 오 옥상에서 먹고 싶다. 그만! 감동은 여기까지. 우리 방송은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사실 이 방에 저희가 너무 초대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초대하는 그 게스트분들이 딱 두 스타일인데 한 분은 직접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 급하다고 요청해주시는 분들 나오고 싶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너무 편안해하는 분들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저희 제작진이 진짜 삼고초려했어요. 그래요? 네 모시기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게스트 중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 제가요? 그럼요. 여기 누가 또 있습니까? 돈을 좀 올려줬으면 빨리 나왔을 텐데. 돈을 안 그래도 제가 제작진한테 한 16,000원 정도는 얘기를 했는데 15,000원까지는 협상이 됐습니다. 갈 때 대리 정도는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거 네. 세트 먹겠습니다. 아 바쁜 와중에 일단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제주도에서 지금 한 달에 한 4-5일만 살고 있습니다. 아, 4-5일 정도만. 네. 나머지는 그럼 서울에 올라오셔서 일만 하고 다시 내려가시는 건가요? 서울에서는 일하고. 네. 제주도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일하고. 제주도에서 일과 서울의 일이 좀 다르시죠? 서울에서 일은 말하는 네. 일. 네. 제주도에서 일은 몸 쓰는 일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영상을 뭐 자주 보니까 뭐 말 당근도 이렇게 챙겨 주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오가닉한 삶을 좀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남해 한라봉 네, 그렇죠. 하우스에 가가지고 네. 이렇게 저기 하우스 귤 따는 거 이런 거. 품앗인가요? 알바인가요? 알바 개념. 아 알바예요? 네. 그 땅이 다 본인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제주도 절반이 김창옥의 땅을 밟지 않으면 제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사람들은 다 네. 착각을 합니다.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고 그러면 네. 엄마가 해녀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런 우매한 네.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해녀를 좀 확인은 하셨잖아요. 저는 해녀 체험. 아, 체험을. 네. 엄마 해녀 아닙니다. 사실 저희 제작진이 네. 뒷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네. 소통 전문가 강연가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제작진이 조사한 결과 네. 녹색 검색창 검색을 하면은 네. 사업가로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또 너튜브 그 10대 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10대 너튜브에 뽑혔죠. 뽑히셨잖아요. 거기 6등? 네. 6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6위에 또 뽑혔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성악도 전공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김창옥 그는 누구인가? 자 김창옥 씨 과연 네. 그는 누구인가? 원래는 성악을 전공한 성악가. 강의만 시작하면 텍사스 소떼처럼 밀려드는 사람들이 밀려드는 강의 전문가. 책만 썼다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노트북 6위. 거기다가 2014년부터는 배우 활동까지. 대체 당신은 누구야? 네, 대체 직업이 몇십 잡을 가지고 있네요. 직업이요? 네.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네. 좀 해보고 싶었던 거를 도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그때그때 내가 좀 땡기는 거를? 그 뭐 한 그때라는 게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한 3년, 5년 오. 그리고 뭐 한 뭐 30대 때 아. 그런 게 있고 또 40대 때 그런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는 언제 어느 정도 숙성이 된 거죠? 배우의 꿈은? 배우? 네. 배우는요 한 10년 전, 7, 8년 전에 처음 영화 이제 입봉을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죠. 아, 10년 전에요? 혹시 네. 본인의 계획이 있어서 입봉한 겁니까? 아니면 러브콜이 들어왔는데 마침 나도 배우 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그럼 내고 출연을 하셨나요? 대한민국 최초로. 돈이랑 한라봉이랑 네. 레드양이랑 다 갔다가 하우스 이렇게 한동 드리면서 다 밀어놓군요. 아니, 그때쯤에 네. 사람이 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좀. 일을 한 10년, 15년 하면 네. 이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하되 부분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때가 이제 저한테는 40대 좀 중반이었습니다. 아, 초중반. 그때가 그러면은 소통 강의 시작한 지 몇 년 차 됐을 때입니까? 그때 한 뭐 한 10년, 15년? 그 정도. 10년에서 네. 15년? 아, 딱 그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좀 너무 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네. 강연을 다 그만두고 연극영화과에 이제 그 대학원을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죠. 아, 그때 그럼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생각만 했어요. 아, 생각하고 기도 조금 며칠 하고. 신앙의 힘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건 버려야 합니다. 노력을 하셔야지. 네. 맞습니다. 일단 네. 3512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네. 호호 하나를 드린다고 합니다. 잡돌이 김창옥이라고. 잡돌이 사냥이 왔네. 네, 잡돌이. 야, 까투리는 들어갔어도 잡돌이. 잡돌이. 나 무슨 새 이름 같기도 하고. 정말 장명 잘하시네요. 3호. 사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봤는데 모르는 작품이 꽤 있거든요. 김창옥 씨가 나오는 작품 중에 혹시 우리가 알만한 작품 본인 입으로 좀 쑥스럽겠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김우빈 씨가 주연하셨던 네. 기술자들이라는 프로그램. 그렇죠. 꼭 주연을 말해 기술자들. 네. 네, 거기 역할이 거기의 역할에. 네. 돈 먹은 회계사 돈 먹은 회계사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예 선생님한테 처맞아 뒤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궁예 선생님 돈을 제가 네. 관리하다가 네. 4달러를 관리하다가 네, 조금 먹었고 네. 그거를 4달러 선생님이 알게 되셔서 네. 저를 없애는 네, 철퇴로 응징을 당했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기술자들 말고 기술자들 말고 네. 미싱? 미싱이라는 것도 했어요. 미싱. 네. 고무진 씨 나오시고 네. 어떤 영화 네. 그것도 하고 그리고 아 영화구나 그리고 특별시민 아 특별시민 맞아 최민식 거기서? 선생님 네. 나오시는 특별시민 특별시민 거기에서 비리 경찰 역할로 또 나왔어 정의로운 역할은 거의 아니다 특별 지금 정의는 좀 그런 건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돈을 먹었거나 네. 비리와 연관되거나 그런 것만 주시더라고요 배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제 내면을 감독님들이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떼먹고 비리를 저지르고. 네, 좀. 아 근데 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 맡으면 조금 신선한 충격들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최근에도 또 연극을 하나 끝내셨잖아요, 배우로서. 최근에는 이제 이순재 선생님하고 고두시 네. 선생님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네. 그 목사님 역할을 했습니다. 아, 저도 가서 관람을 네. 했죠. 네, 목사님 역할을 고두심 선생님과 함께 같이 지금 출연한 배우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지금 배우들이 이순재 선생님 그리고 네. 고두심 선생님, 이정길 선생님들. 네.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분들이 왜 김창옥 씨랑 같이 하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저랑 한 게 아니라 그분들 네. 하는 거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 또 돈을 내셨습니다. 한라봉. 네, 한라봉과 하우스와 돈을. 레디앙. 네. 아, 제가 알기로는 러브콜을 한 선생님께 받았다고 또 듣기는 했습니다. 네, 천혜양 같은 거 이런 거. 천혜양. 보통 잔디 깔고 학교 들어가는데 네. 저는 천혜양 깔고 일을 연극판에 들어갔습니다. 상큼하게 하시네요, 일을. 한라봉 천혜양 상큼하게 하시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천만 배우를 꿈꾸는 한라봉 교환 전문 배우 김창옥님과 함께, 미남 김창옥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연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너는 뭐 연기가 네. 수려한 연기를 해야 하는 코너가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팡지브이 플러스라고 네. 네, 요 퀴즈를 좀 내는 코너예요. 아. 네, 황제 파워 코너 중에 팡지브이 플러스. 평소에 영화 많이 보십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최근에 본 영화 혹시 있습니까? 최근에 그 저 마동석 씨 나오시는 그 범죄 아 범죄도시 네 범죄도시 범죄도시 좀 액션 같은 거를 좀 보시네요. 네 감수성 풍부한 영화 같은 거는 좀 오빠 쌍남자다 그거 네. 그 아주 유니크하게 봤습니다. 네 천만 배우를 꿈꾸는 미남 김청욱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욕 아닙니다. 네 아니 그 상남자 혹시 우리 청취자들한테 좀 추천해 줄 만한 영화는 있을까요? 영화요? 네 이거 보고 나는 좀 남달랐다. 아 내 마음의 풍금. 아 또 명작이죠. 네. 아 내 마음의 풍금은 또 황정민 씨 나오지 않습니까? 이정민이요? 이병헌 씨인가? 네. 황정민은 내 마음의 뭐 피아노 같은 거 뭐 다른 거 풍금은 아니고 다른 거 같습니다. 내 마음의 풍금은 이병헌 씨였다. 내 마음의 네. 오르간 그런 거. 네. 이제 내 마음의 풍금은 전도연 씨. 네. 그다음에 이병헌. 네, 맞습니다. 배우님. 네, 두 분이 나오죠. 아 너무 오래돼서 헷갈립니다. 항상. 네. 자 일단 신인 배우 김창옥 씨 신의 자세로 그리고 저는 성대모사를 기반으로 한 변질된 연기를 여러분께 섞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와 김창옥 씨가 하는 연기를 잘 들으시고 과연 이게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대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실 때 우리 신인 배우 김창욱 씨의 연기에 대한 비평도 얼마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테니까 의견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연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은 경찰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마지막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산 정상까지 달려갔다가 내려와야 경찰대에 입학하게 된다고 하는데 뭐 대충 상황은 이런 네, 상황이고요. 그 장면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오디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갑니다. 레디. 액션. 거기서 뭐하니? 이거 보고 합니까 제가? 잠깐만 엔지 음악 끄세요. 지금 뭐하시는 거죠? 네? 아니 이거 보면 됩니까? 대본 배우가 지금 이거 대본 보고 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대본 보고 해야죠. 몇 페이지예요? 8페이지요. 8페이지? 네. 아니 신인 배우님 지금 대본을 못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레디 액션이 들어갔는데.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라봉 오늘 지금 한라봉 나올 만감 유라가지고 지금 한라봉 나올 시간 아니라가지고 황지브이 플러스 최초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네. 갑니다. 레디 액션. 야 너 거기서 뭐하니? 아
아, 나 좀 도와줘. 나 못 걷겠어. 미안한데 나 지금 가야 돼. 아, 야, 너 내가 소세지 줬잖아. 소세지. 소세지. 어. 그건 네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먹은 거지. 네가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줬잖아 소세지. 네가 먹었으면 내가 달라 안 그랬지.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1588 1588. 야 진짜 나 좀 도와줘라. 학교 좀 입학하고 싶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내가 소고기 사줄게 재성아. 누구인가? 소고기? 우리 아버지 마장동에서 제일 잘 나가거든. 한우 살치살을 사줄게. 살치? 살치 살. 엎혀 엎혀 시간 없어 빨리 엎혀. 오케이 카타 좋았어. 네. 브라보.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Bene bene tutto bene amici amico a bella. 어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변질 되시는 분은 또 처음이네요. 같이 네? 이렇게 변질이 좀 잘 되시네요. 제 안에 미친 사람이 좀 많이 네. 있습니다. 아니요. 강연에서는 나올 수 없는. 네. 아니 이걸 그대로 받으셔고 역시 저는 이분을 약간 꿀벌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배우지 않아도 본인이 공부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맛있는 곳을 잘 찾아다니는 꿀벌형이라고 제가 항상 부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질의 맛있음의 숙성이죠. 고기도 숙성이 맛있죠. 연기평가 지금 바로 오고 있습니다. 아... 하나씩 한 분씩 읽어주시죠. 네, 권아연님. 네. 미남 김창욱 배우님. 네. 얼굴 믿고 발연기 하시네. 네. 좋았어. 고르곤졸라. 아미치 아미코. 베네 베네. 또 베네. 김선희님. 미치겠다 이 커플. 네, 장석화님도 읽어주십시오. 네, 뭔 등장 인물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아요? 아, 놀랍게도 등장 인물은 단 두 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간중간 캐릭터 말투를 계속 바꿨습니다. 아니 보니까 합이 좀 맞으시네요. 아 저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항상 이런 거를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아 이런 거를요? 네. 응원단장, 오락부장 이런 거. 아 약간 빼는 부분 없었군요. 아 그죠. 공부는 못했고요. 네. 반장, 부반장은 못해봤습니다. 아 혹시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옥댄스라고 김창욱 씨가 어렸을 때 추던 춤인데 그것도 그러면은 아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추던 거죠. 네. 그 깍지 끼고 이걸로 네. 자발없다고 선생님한테 맞고 들어가다가 또 이거 하다가 또 맞고 나와 나와 김창욱 나와 그리고 맞고 들어가면서 또 했어요. 네. 사랑받고 싶어서 네. 많이 그랬습니다. 아, 정말 이 강연에서 네. 볼 수 없는 진짜 인간 김창욱 개구쟁이 형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엄마, 계십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다투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겹치네요. 저희 가정서 비슷합니다. 자 영화 제목 안에 경찰 두 글자가 들어갑니다. 방금 저희가 한 연기입니다. 오늘 저랑 김창욱 쌤이 연기한 한 장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지 영화 제목을 적어서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할 텐데요. 노래는 신청곡이시죠. 네.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올게요.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가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1절만 네.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애국가도 1절만 불러야지 애국심이 많이 좋아집니다. 네. 4절까지 부르면 국가에 대한 반감도 생기고 또 중간중간 까먹고 맞습니다. 네. 아, 이기성과 이맘으로인지 남산위에 저소 남은지 남산위에 뭐가 폈는지 네. 또 까먹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잔소리는 1절만 하자. 여기서 또 아, 이렇게 또 명언을 잔소리는 1절만 하자. 4절까지 하면 4절까지 하면 더 좋아지지 않는다. 네, 4절까지 하면 뇌절이 온다. 네. 미남 김창욱 선생님의 명언이었습니다. 자, 2절은 우리가 각자 집에서 듣는 걸로 하고요. 정답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지금 있죠? 네. 자, 그럼 정답은 우리 김창욱 씨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기야 김창욱 선생님과 같이 연기한 작품 아 맞다
그 전에 실제 장면부터 배우들이 어떻게 했는지부터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감상해 보시죠. 너 여기서 뭐 하냐? 야, 이 장면. 나 좀 도와줘. 못 걷겠어. 자 미안한데 나 지금 가야 돼. 야, 너 내가 소세지 줬잖아. 소세지? 그거 네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먹은 거지. 이런 조. 네가 먼저 달라 그랬잖아. 내가 먹었으면 내가 달라 안 했지. 아, 진짜. 나 좀 도와줘. 입학 가고 싶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야, 내가 소고기 사줄게. 소고기? 우리 아버지 마장동에서 제일 잘 나가거든. 한우. 살치살 사줄게. 살치살. 엎혀! 엎혀! 어, 뭐, 맛이가 없어. 빨리 엎혀!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저와 김창욱 선생님이 연기한 작품. 박서준, 강하늘 씨의 풋풋한 매력을 볼 수 있는 뭐였죠? 청년 경찰. 청년 경찰이었습니다! 콩글레츄레이션 콩글레츄레이션 청년 경찰 경찰 청년 경찰 경찰.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주하시는 김창욱 씨를 아시는 분들은 이 모습이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본인 아까 음악 나갈 때 제가 살짝 여쭤봤는데 강연 외에 네. 이렇게 사담을 나눠본 적이 처음이시래요. 우리 방송이 처음이시래요. 7452님께서 김창욱 쌤 닮은 개그맨이신가요? 했는데 아닙니다. 본체예요. 진짜 실제 김창욱 오키도키 씨. 김창욱 옥살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저요? 김창 뭐였죠? 아, 혹시 김창욱 씨 맞습니다. 네. 일단 정답을 맞춰 주신 네 분 발표해 주시죠. 윤정아 님, 그리고 김현진 님. 또요? 106 하나 님. 한 명만 더 해 볼까요? 5332. 축하드립니다. 이게 그 박자 손으로 박자 타는 게 습관화되어 계시군요. 네? 습관화되어 계시고 흥이 이렇게 많으세요. 네, 저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우리 뭐 팔딱팔딱 이렇게 한라봉과 천혜양으로 본인의 연기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 비타민 같은 남자 김창욱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512님께서 창욱쌤 아 집에서 잔소리 사절까지 들으시는구나 라고 아닙니까? 저희 집은 침묵.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침묵의 수도원입니다. 침묵이에요? 네. 믿어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를 너무 나눠가지고 다음으로 끝났어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요. 기다려. 알았지? 기다려. 캐파이. 황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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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파워 나는 팬들이 말짱한 황제파워 쉬지 않는 불불 근데 황제파 진행시켜 황제파워 SBS 파워의 편 황제파워 날 삐딱하게 말할 때 틀어주면 그 딱 박히는 황디 목소리의 입장권 넘치게 만들어 날 따라 스브스에 귀를 딱 붙이면 파워의 편 황제파워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신받다 여보세요. 빵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아들 둘만 쭈쭈바예요. 저한테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복권 같은 남편이 있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빨래를 개켤 때마다 자꾸 뒤집어 개켜놓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뒤집혀 있는데 왜 그대로 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설거지를 마치면 하수구에 낀 음식물은 그대로 두는 거냐고요. 오늘 황제파워에 전화 연결한다니까 남편이 와 무슨 내용인데 묻더라고요. 당신 얘기할 거라니까 뭐가 좋은지 껄껄껄 웃기만 하네요. 김창욱 교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할 때까지 말해요? 아니면 못 본 척 그냥 넘겨요? 구박받아도 성격은 참 좋은 우리 남편 생각하며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들려주세요.
자, 오늘은 쭈쭈바님의 신청곡 주얼리 네가 참 좋아 듣고 오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아이디 때문인가요? 네. 쭈쭈바님. 네, 어려서 네. 많이 먹었었습니다. 쭈쭈바. 아까 사연을 꼭 들으시고 네. 노래도 들으시고 네. 또 할 말이 있으시다고. 네.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저희가 라디오 지금 한 4, 50분 했나요? 3, 40분 됐나요? 아, 1시간 정도 됐습니다. 벌써? 네, 한 40분? 네, 4, 50분? 네. 와. 30분. 30분이나 지났어요? 네. 저는 정말 진심으로 네. 뭐 이렇게 헛말이 아니라 30분 라디오 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도 돈을 벌어먹는구나. 이런 직업군이 있구나. 네. 자기 신나고 네. 노래 부르고 네.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나? 어쩌면 저는 꿀벌이 저도 꿀벌이 아닐까.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 그래서 저걸 신청했군요. 그렇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프로그램은 황재성에게 네. 행복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사실 저보다는 청취자분들이 좀 웃겨가지고 네. 사실 이분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웃으러 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내야지 네. 지가 또 돈을 받아. 네. 야, 나 이런 직업이 있나? 불로소득이 꿈입니다. 꿈이 부자예요. 야. 불러서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딱 이 저 DJ 박스 안에 있는 네. 모습을 보면서 네. 와,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네. 부럽고 네. 날로 먹는다. 나도 이런 거 있으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저 지금 네. 오리 그 아름다운 거위 밑에 발이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막 효과음 넣고 형님 막 귀한 말씀 나오면 이거를 제가 다 놓고 지금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일 안 하고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오르신 말씀. 네. 자, 이제 쭈쭈바님이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는데 일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안효샘님께서 어제 고민 해결 타임 가냐고.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우리 쭈쭈바님의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었잖아요. 네. 그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어? 지금 남편이 이렇다 이렇다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안에 남편과 그 이 가정의 애정과 사이좋음이 가득히 느껴진다. 오, 네. 아, 목소리가 아까 좀 약간 밝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가 100%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네. 우리 회사 80%만 좋고 20%는 좀 삐리리하다라고 뒤에서 험담하는 네. 그 집단이 훨씬 조직이 건강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 포브스 선정입니까? 이게 통계가 있는 거죠, 실제로? 네. 아, 맞아. 100% 깨끗한 물에는 여러분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소독 다 있는 물에는 살지 않아요. 살짝 인간미가 있는 20% 좀, 아,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양말 어떡하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 맞습니다. 아, 이거 저기 뭐야 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혼하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네. 판사님께서 왜 이혼하시냐 그랬더니 네. 얘기 좀 들어보라고. 네.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랑 줬는데 할아버지가 설탕을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혼 사유였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소금에다 먹어라. 네. 그랬더니 아니다, 설탕 갖고 와라. 그랬더니 우리 집안은 소금에 먹는다. 너희 집안은 왜 설탕에 먹냐. 그래가지고 이걸로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분쟁 조정에 내어서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판사님. 판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사회적인 어떤 그 이렇게 리더이신데 네. 판사님처럼 공부 많이 한 집안에서는 어떻게 뭐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먹습니까? 판사님이 김치 싸 먹는다고 했습니다.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건 소금에 찍어 먹건 네 알아서 그거는 먹어라. 양말을 뒤집어 놓던 올바로 놓건 그냥 신으면 양말이지. 머리에만 쓰지 마라. 그러면 박벼슬 된다. 무엇이 중헌디? 아, 부부가 진짜? 이렇게 같이 알콩달콩 하시는 거 그것으로 이미 천국이다. 아니, 어쩜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이렇게 내장이 돼 있어.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네? 어떻게 버튼만 누르면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죠? 진짜
아무리 옆에 있어도 참 신기합니다. 여기 네. 터가 약간 신당 터입니다. 아 이게 좀 붉은색 붉을스름 이런 해가지고. 방송국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 방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그런 느낌 좀 받았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네. 3부 코너를 해볼 텐데 3부 코너는 3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 안 할게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하면은 형님이 깍꿍 해주시면 됩니다. 광고 깍꿍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노래 한 곡만 불러주면 선물이 알콸콸 가뿐하게 토존 한국 자 사전 소개 없이 팡댕이들에게 전화해서 노래 한 곡을 다짜고짜 요구하는 코너죠 도전 한 곡 오늘은요 특별히 1타 강사님이시죠 노래 강사님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도전 한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이시죠 네 김창호 강 김창 김창 오키도키 강사님 네 노래 강사 네 네 천혜양 강사 김창호입니다 네. 비타 상큼하게 노래를 또 가르쳐 주시는 근데 솔직히 성악을 전공하셨으니까 성악 전공했습니다 노래방을 성악 전공하시는 분들은 가시나요 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가고 더 잘하는 분이 있고 네 아예 안 가고 노래방 노래를 아예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 그 약간 오리지널. 우리는 절대 노래방 가지 않겠다와. 근데 무슨 상관? 유연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해야지 하는 분들. 아, 창옥 선생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이제 성가대 스타일. 아, 성가대 스타일. 네. 아, 선스럽게 또. 네, 저 황금바구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노래하지 네. 않습니다. 누가 돈 내고 노래합니까? 아, 이게 자본주의예요, 네. 진짜. 이 자본이 이렇게 돌아야지 순환이 됩니다. 네, 바구리 아니, 돌리면서 노래하는 거죠. 아까 주얼리 네가 참 좋아를. 네. 처음 듣는 노래라고 하셔가지고 아 오로지 성악 외길 인생을 또 걸으셨네. 가요를 잘. 네. 그때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때는. 아. 그러면은 이게 안 잡힌다고 성악하는 그 발성이. 아. 그래가지고 가요를 못 부르게 하셨군요. 그렇죠. 오. 그럼 혹시 본인이 즐겨 부르는 가요는 애창곡이 있으셨나요? 그때는 뭐 이제 그 저 그때 학생 때는 뭐 해바라기, 아. 이선희 씨, 네. 뭐 이런 분들이 막 그거 하던 때니까. 네네. 그때 뭐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뭐 이런 것 좀 했었습니다. 아, 느낌이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알맹이 있는 목소리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아. 김종민 씨하고 아예 반대 대척점에 서 계시는 김종민 씨, 김종민 씨 먹는 소리잖아요. 허! 또 뱉는 소리. 허! 네. 뱉는 소리. 아 지금 역시 보금성가 스타일로 역시 잘 부르신다고. 아 그래 누가 네, 의견이. 아 역시 보금성가 네. 스타일로 부르시네. 네. 아 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전 한 곡이라는 거를 저희가 준비를 노래를 네. 해봤거든요. 이거는 청취자분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 노래 한 곡만 그냥 본인 애창곡 불러주시면 선물 드리는 거거든요. 선물 뭐 줘요? 선물은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좋은 거 아. 뽑아가지고 아. 드리긴 하거든요. 아. 오늘 뭐 이제 노래 선생님으로서 예전에 가르치신 적도 있으시죠? 저 뭐 노래 잘하는 요령 알려달라고 하는데 네. 제가 노래를 못해서 강사로 빠졌기 때문에 네. 참 작가님도 좀 네. 센스 있게 이런 네. 문자 좀 필터링을 하셔야지 제가 노래 계속 잘했으면은 제가 지금 노래 계속 하고 있지 노래 아. 못해서 주댕이 까는 사람한테 노래 잘하는 요령을 알려달라 아 그래도 진정성 있는 방송 저는 이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정성 있는 이 모습 아 우리 방송에서 너무 진정성 밑에 흐르는 네. 나의 눈물을 네. 좀 생각해줘라 너의 진정성으로 네 프로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나의 깊은 강에서 흐르는 아. 눈물을 좀 생각해달라 이런 아.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은 저는 네. 우리 프로그램을 좋아해 주시고 우리 김창옥토퍼스님을 좋아하는 네.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저는 이 노래 한번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저는 노래요? 이번에 연극까지 깜짝 놀랐잖아요 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최근에 이제 7월 7일 날 이게 이제 막을 내렸죠. 네. 그 안에서 부르셨던. 예, 네, 뭐 조금 뭐 이렇게 네. 그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에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 나비의 사랑의 아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리아 그거 한 번만 조금만 좀 너무 좀 목이 갑자기 잠기는데 성악하시는 분 치고 목이 좀 약하시네요. 상대가 아, 유리 성대 느낌이 좀 있는 듯. 한라봉을 좀 네. 네. 나 에코 나 비야 나 비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였어요. 네,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보였어요. 호랑나비 흰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춤을 추며 오너라. 아, 저 몰랐는데 일어서 있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이리 날아올 갈 뻔했습니다. 아니 나비가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마담 버터플라이 지금 뭐 네. 게시판이 모르긴 몰라도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좀 잔인한 문자들이 좀 도착했나요? 좀 지저분한 문자 있으면 몇 개 올려주시고요. 뭐 노래 관두시길 잘했다. 네. 열정만큼은 좋다. 김유리님에게도 저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김유리님도 소망하시는 게 안 되고 다른 쪽으로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우리 유리님에게 조심스럽게. 임소영님 이러지마 제발 해주셨고 0719님이 네. 우리 5살 딸이 나비야 이상하대요. 네. 우리 아이에게 갇힌 세계를 주면 안 돼요. 맞아요. 음악은 갇힌 게 아니야. 네. 더 넓은 세계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창옥 선천님이 네. 마담 버터플라이를 불러줬습니다.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네, 어린이는 꼭 행복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의 노래 실력을 한번 네. 봐주시고 그래도 전공자니까 네. 살짝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느낌 좋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지금 도전한 곡 하고 있고요. 네네. 자, 지금 옆에 김창옥 선생님도 나와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를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유튜브 잘 봤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그라치에. 감사해요. 자, 우리 혹시나 전화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 김창옥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네, 저 가끔 힘들고 그럴 때마다 유튜브에 선생님 강의 검색해서 보고 하는데 너무 힘이 되고 제 하루에 그런 식사 같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같은 말씀. 나를 살리는 말인 거잖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식사 같은 식사 우리 김창옥 선생. 네, 식사 김창옥 선생님 앞에서 도전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이게 호가 몇 개야? 잠깐만. 식사 김창옥, 한라봉 김창옥, 잡돌이 김창옥. 맞돌이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호가 있으셨거든요. 화상이라고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네. 저 어머니 팬입니다. 네. 인간 말종이라고도 네. 하셨습니다. 지금 전화기 너머로 웃고 계시는데 혹시 성함이나 별칭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실제 이름이 오선택입니다. 오선택님. 선택님. 오 선택하자. 네. 좋다.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도전! 한국! 3, 2, 1 액션! 이런 시간은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잘하는데?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고비죠? 왜 넌 그때 날 떠났을까 피해 갔어요. 너무 힘이 든다던 그게 그렇죠.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걸 Lonely night 고비예요. Lonely night 떠나던 그 모습이 남았던 성공! 제가 생각보다 오래 들었어요. 지금 15초가 넘었는데 뒤에 그 고비 부분을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우리 선생님의 네, 선택님 선택님 네. 순간 형제님이라고 할 뻔했네요. 네, 선택님 우리 선택님의 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말입니다. 네. 욕망은 있는데 좀 조심스럽고 주저주저하신다.
욕망은 있지만 근데 그분이 이분이 지금 이분의 노래가 아니라 네. 어쩌면 좀 성향이 좀 그러시지 않는가? 오. 분명히 욕망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도전하시고 지르시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아, 지금 혹시 망설였습니까, 선생님? 네, 살짝 노래 크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네. 네, 말씀대로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하, 진짜 오늘 몇 개를 네. 맞추시는 겁니까? 어, 그 작두를 타시네요, 거의. 네. 와. 아니, 그래서 저는 노래도 노래지만 네. 뭐 연애라든지 네.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계시다면 어, 비전이 있으시다면 좀 과감하게 조금 더 해보셔라, 한 20%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과감하게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와! 안녕! 안녕! 아, 안녕은 과감합니다. 어, 안녕은 이제 네. 얻을 거 안녕! 과감하다 말이에요. 안녕! 이거는 조금 덜 과감해.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 방금 어. 표현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 어, 근데 마지막에 얻을 거 다 이제 얻었으니까 두려움이 없죠. 선물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어, 저 여기서 끝납니까? 아, 시간이. 아, 아 우리 그냥 철야예배로 갑시다. 아, 그래요? 예. 네. 4부로 네. 4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지금 네. 시간이 너무 짧네요. 어, 요 노래도 또 신청을 해 주셨어요? 네. 성시경 거리에서 아, 성시경 님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감성 네. 좋아하십니까? 감미로운 목소리.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저 느껴 보시죠. 네. 3부 끝곡 성시경 거리에서 듣고 4부에서 봐요.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황재성의 황제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4년 7월 9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양푼이에 비빔밥을 비비고 계시네요. 어, 고추장을 듬뿍 넣으면서 들어오시는데요. 짤 것 같다면서 밥을 조금 더 넣고 뭐라고요? 또 싱거울 것 같아서 또 넣는다. 그리고 또 고추장을 넣고 또 밥을 넣고 이거 돼지 스킬이네요. 사연 받았습니다. 2027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저희 남편은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뜨샤파예요. 얼마 전 날이 더워서 보일러를 꺼놨는데 샤워하러 들어간 남편이 어이 차워 이씨 여보 온수 안 틀어?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온수를 틀려면 보일러를 켜야 하는데 그때 다른 걸 하느라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보일러 틀었어 라며 그냥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찬물 샤워를 끝마치고 나온 남편이 아우 추워 뒤지는 줄 알았네 그냥. 아니 뭔 온수가 한참 뒤에 나오더라고 이러더라고요. 여보 찬물 오래 끼얹어서 무뎌졌구나. 몸에서 찬 연기나. 귀찮아서 모른 척한 거 네, 오늘은 남편에게 온수를 안 들어주신 2027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창 옥토퍼스님 이거 사연 어떻게 들으셨죠? 아 조금 더 조용하고 럭셔리하게 목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물이 남편의 거기에 좋다. is 여기까지. 오늘 제가 선곡해 놓은 노래는 온필 행운을 빌어줘 선곡을 해놨습니다. 남편분에게 찬물 샤워를 남편이 운수로 뜨샤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빌어줄 수 있는 건 행운밖에 없죠. 2027님과 원필일의 남편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쩌면 메시지 아닐까요? 어떤 남편에게 보내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 좋아져서 나에게 와라.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명언을 날리는 당신 대단합니다. 어쩌면 이 원필의 행운을 빌어주는 2027님과 남편분 그리고 김창 오키도키님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자,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of Pain.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한테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지만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명언 제조기 김창 오키도키님, 김창 옥살이님, 김창 옥동자, 김창 옥토퍼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래도 듣고 명언도 듣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 여기는 오기와 성이가 함께하는 월드 자, 김상숙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읽어주시죠. 우리 오기님 읽어주세요. 방디라 김창욱님은 영혼의 반짝 같아요. 좋았어! 아, 상숙님 멘트 좋았어요. 0697님, 연체동물계 최고의 미남들 빵징어와 김창 옥토퍼스. 어라잇! 찢었죠? 자, 여러분 혹시나 명언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줄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십시오. 여기 명언 제조기 김창 옥토퍼스가 있습니다. 신나게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동안 아까 김창 옥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발 없는 옥댄스로 저희가 11층을 한 바퀴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이쇼! 우리가 제정신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귀신이 들리는 방. 황제포입니다. 이 목동에서 가장 도른 자 나야. 이미탕님께서 옥댄스를 보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발 없는 옥댄스로 스튜디오 밖으로 잠깐 마실을 나갔다 왔습니다. 자, 유기철님께서 몇 년 전 평택 엘땡 기업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무대에서 같이 춤췄던 동생입니다. 오늘도 격한 춤사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우리 왕진파가 해냈습니다. 무대 와.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따가 옆 스튜디오도 옥댄스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입에서 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렇게 옥댄스가 힘들 줄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커버 원리페 양에서 빠르한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남기 씨 문자 좀 읽어주시죠. 비겁하게 혼자 앉아서 시너니 변남기 씨
김창옥 쌤 때문에 아내가 마라도의 집을 사서 혼자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언제 마라도에서 혼자 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가파도였는데 마라도로 좀 더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여성분께서는 네.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네. 일본까지 내려가거든요. 다른 나라군요. 네. 아, 이분에게도 변남길 씨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 그 지금 보통은 남편들이 네. 이 좀 그 혼자 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아내분께서 네. 이렇게 혼자 살고 싶어하는 건 남편 입장에서는 네.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남길님의 고민 해결! 오케스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출발! 복받았다! 우리 남길님! 복받았다! 거기 보이는 당신은 오마레이디 나와 춤을 춘 그대는 해피레이디 내일 쪽을 뿌려주는 퍼퓸 베이비 없었어 난 지니가 네가 엉망지루했어 네가 내게만 했어 하루하루 흥미를 잃어버 네가 망설임 없이 마치 내가 지를 알듯이 네게 다가와 얼른 길이 와 문 닫아도 냄새 맡고 바로 뒤를 찾아와 늦게로 가마 간직이 됐나 나는 크림만자로 하이에나 새롭지 않던 너의 숨소리 웃으시는 조명 불빛 내 맘은 설레가 이렇게 명쾌하게 아 여러분 너무 굴지에 굴러들어온 축복이구나 우리 변남길님 생명 황제파 김창옥 톱버스와 황제 성인식이 함께합니다 8457님 육아에 지친 엄마들한테 명언 한 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태어나서 꼭 한번 진심으로 사랑을 해봐라 왜냐? 왜냐? 그래야 본인이 받은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다 아 그래야 본인이 받은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다 아 그 와중에 육아에 지친 엄마들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거보다 더 지친 상태에서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정성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억하자 맞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친 육아 하다 보면 네. 어머니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걸 입을 만한 옷이 없다 명언입니다 엄마들은 항상 입을 옷이 없다 오늘 택배 몇 개 좀 시키자 네 오늘 택배로 보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이 뭐 또 왔냐 그러면 애들 거라고 말하자 네 남편이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네 눈치를 보고 시켜야 되냐라는 네. 촌철살인과 같은 말을 던져주자 아무래도 배우시다 보니까 대사까지 다 정해주셨습니다 알아서 실용연기 잘 쓰시기 바라겠고요 보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질문이 왔는데 네. 읽어주시죠 갑자기 외국인은 누구인가요? 라고 네. 7355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네, 원래 우리 김창옥 선생님이랑 그 자발이 없는 옥댄스로 옆 스튜디오 지상결 씨한테 갔다 오려다가 바로 앞에서 샘 해밍턴 형을 만났습니다. 형 이거 빨리 따라해! 하니까는 저 확실히 바로 따라하시더라고요. 아... 네, 옥댄스를 외국인 최초 아닙니까? 최초입니다. 네, 옥 해밍턴 형님으로 오늘 변신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원 감사합니다. 자, NRG 히트송 끝나고 한 번 더 달립니다. 김현정 그녀와의 이별 준비되어 있어요. 출발! 자, 명언이 필요한 자들이요. 고민이 있어요? 우리한테 덤벼. 황제법으로 덤비라고요! 올리시나요? 정치 차렷! 절대 졸면 안 돼요! 정치 차렷! 오늘 느낌 알죠?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자, 오늘 인양반 모시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김창호 옥토퍼스가 나온 김에 여러분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0752님 게으른 저한테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꼼짝도 하기 싫어요 아, 이거 군뱅이 족속이 도착을 했네요. 저랑 비슷한 분입니다. 이미 본인이 게으르다는 걸 아시는 분은 네. 이제 조만간 움직입니다. 아, 이제 본인이 알면 진짜 게으른 새끼들, 진짜 게으르신 백성분들께서는 네. 진짜 게으르신 분들께서는 네.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이 문자 보내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 분은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분은 희망이 있으신 분이에요. 0752님. 문자라도 보낸 0752. 당신에게 네. 희망이 있다. 게으른 사람들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다. 꼼짝하기도 싫다는데 손가락은 어떻게 눌렀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분은 아직 힘이 있다. 희망이 있다. 0752. 신을 지켜. 자, 바로 또 도착을 했습니다. 8652님. 자꾸 먹을 거 뺏어 먹는 상사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상사님께서 지금 먹을 거를 자꾸 뺏어 잡수시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상사님께서 먹을 것을 뺏어 잡수시지 않으신다면 네. 본인의 월급이 뺏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형님 진짜 끝이 없는 형님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망설일 법도 안 돼. 정말 대단합니다. 구경현 씨도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여기까지. 자 빵댕이들아, 원래는 돈을 받고 해야 하는 상담이지만 우리는 무료다. 김창호 씨 등에 빨대를 꽂자. 자 어서 보내십시오. 어서 보내서 타이 털어서 보냅시다. 자 바로 도착했습니다. 윤인희님. 취업이 안 돼서 우울해하는 동생에게도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취업 때문에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살다가 힘든 날이 오면 말입니다. 네.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길에서 자빠질 땐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뭡니까? 바로 일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면 이미 넘어졌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넘어진다. 그럼 잠깐 누워 잠깐 잠깐 있어라. 그대로 숨고르기 하고 숨고르기를 해라.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한 틈이라도 보일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옛날에 극장 들어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두운 곳에 갑자기 들어갈 때 안 보여요. 얼른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옆에 보여요. 있는 사람에게 나초 소스를 쏟습니다. 애기 설사 같은 그거 있잖아요. 맞아, 나초 소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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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손을 잡고 둘이 같이 들어간 사람도 그렇죠. 봤어요. 화난 데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삶이 어두워질 때는 너무 얼른 가려고 하지 말고 잠깐 릴렉스. 숨고르기를 해라. 그러면 눈에 이 동공이 열려서 갈 길이 보일 것이다. 속이 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속이 가슴이 뻥 뚫리는 네, 또 말씀을 또 해주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네. 황제파워를 듣는 이유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0656님께서 이분은 진짜 선물 하나 드리죠. 제일 중요한 질문 해주셨거든요. 창옥 선생님 점해추 해주세요. 이게 뭔 뜻이에요? 저녁 메뉴 추천 좀 해달라고. 저 이런 말 처음 듣네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이분 상품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무조건 오늘 줘요? 모신 이유기도 합니다. 무조건 줘요 이분한테? 무조건 드리죠.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걸 성악 전공한 저한테 왜냐면은 아까 잡돌이 김창옥 선생님. 근데 거기에서 또 맛있는 방송에서 맛돌이로 제가 또 별명을 지어도 맛돌이 김창옥 선생님이셔 가지고 저녁 메뉴 맛있는 거. 그렇다면 뭐 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낮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네. 살짝 어떤 메뉴라도 좋으니 네. 매콤하게 소스를 부탁해서 잡수셔라. 무엇이든 좋으니 매콤하게 먹어라. 매콤하게. 살짝 매콤하게 먹어라. 그렇죠. 죄송한데 그냥 정확한 메뉴를 하나 추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불닭 비빔밥.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로. 그래요. 불닭 비빔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에는 매콤한 소스가 필요하다. 이 합창단도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네. 미안해요 우리 합창단들. 술을 안 먹어도 해장할 일이 천지다. 술을 안 먹어도 해장할 일이 천지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아까 말씀 못 드린 얼떨결에 우리 옥댄스를 같이 쳐주신 외국인 한 분 네. 샘 해밍턴 형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맨날 그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강연하시고 저는 네. 옆에서 이제 도우미로 항상 앉아 있어서 그 모습만 봤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요? 네. 솔직히 네. 이 강연을 하다 보면 너무 고마운 일인데 제 마음 안에 뭔가 좀 쌓이거든요. 아. 그런 어떤 무언가 살짝의 찌꺼기? 아, 네네. 근데 오늘은 그 찌꺼기가 네. 쌓이지 않고 오히려 태워진 날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아. 저희가 항상 게스트를 모시는 이유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다 풀고 가시라. 네. 그래도 출연료는 챙겨줘라. 아. 그 모든 걸로 쇼당은 안 된다. 네, 16,000원 정도는 저희가 더 드린다고 아까 감독님에게 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 아벨. 저도 오늘 우리 김창 옥토퍼스 선생님과 함께 잡돌이, 맞돌이, 한라봉, 천혜양 김창옥 선생님과 함께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내일 또 만나고요. 내일도 보라 생방,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는 라방도 진행하니까 노트북이나 에라오 황제파워 검색하고 들어오십시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아, 네. 혹시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네.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좋은 음악 듣고 큰 의미가 없어도 같이 네. 한번 하하하 하고 웃을 수 있는 우리 황제 파워 들으시면서 그 시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신맛탱 하시고요. 마지막 곡은 또 우리 옥쌤의 추천곡입니다. 아이유 무릎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나오시면 저희가 김치전 챙겨준다고 제작진이 얘기하네요. 그리고 오늘 출연료는 다 김치전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